조규일 진주시장이 직무 관련 주식을 취임 당일까지 보유했다는 보도해드렸죠. 이에 대해 조 시장은 이미 매각했는데 착각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증빙 자료는 내놓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서부 부지사 시절부터 진주시장 취임 때까지 직무와 연관 있는 부산교통 주식을 보유했던 조규일 진주시장. 부산교통 주식 인터뷰 안 가지고 합니다. 계셨던 건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인터뷰도 왜 못하시는 거예요? 인터뷰를 거부했던 조 시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3월에 해당 주식을 매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할 당시에 그게 완료가 됐느냐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께서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착오를 했기 때문에 신고가 됐던 거고. 조 시장이 보유한 부산교통 주식 320주는 비상장 주식이지만 매도했을 땐 주식 소유자가 직접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이후 업체는 주주가 바뀌었다는 내용을 주주명부에 기록하고 주식 명의 개서 신청서를 해당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 시장은 양도양수 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언론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교통 역시 주주명부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실제 3월에 매각했다면 지난 8월 말까지는 세금을 내야 했지만 조 시장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기가 지났다면 가산금이 붙겠죠. 그럼 가산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직무 관련 주식 보유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한 조규일 시장. 부실한 해명에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